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분의 최고로 애정하는 배달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배달의 휴지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휴지가 배달 왔자야. 뭐하죠? 휴지 채널에서 갬블링 스튜디오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 들어대는 거군요. 아 진짜요? 야 여러분들 여기가 촬영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이런 거 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여러분. 장비를 한번 보면은 조명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다. 이게 린조명이라고 햇발 되게 잘 받아 이거. 야 이거 조명이 세네. 닌텐도 스위치. 컨텐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그것만 오르지 잔학계나. 아 잔학계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달의 휴지 두 번째 슈퍼 게스트 겜브릭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릭입니다. 피게임으로 어메이징 프로그를 꽉 잡고 있는 관심 없어 니들 짱 데리고 와. 게임 유튜버. 대한민국에서 피게임 그러고 하면 겜브릭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이리 와. 야 뭐야 야 단발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배달의 휴지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최애 배달 맛집으로 선정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좀 담백한 거 좋아해가지고 옛날식으로 튀김옷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서비스로 주는 이 떡. 야 이거 나 지금 이러고 되게 약간 떡꼬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게 장난감이야. 요거 때문에 시켜 먹는 것도 있지. 야 심지어 이름도 1등 통닭이에요. 2등 통닭도 아니고 3등 알았어. 요거는 충주에서는 1등이에요. 아 체인점은 아닌 건가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 프라이드 반이랑 양념 반. 양념 반, 후라이 반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와 때깔 봐. 지렸다 오졌다. 와 이거 좀 보여줘야 된다 이거 진짜. 이게 컷이 다리 컷이 아니고 약간 허벅다리 걸쳐서 컷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아 나 이렇게 자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센스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야 보시면은 허벅다리 거쳐서 컷. 보통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허벅다리 살까지 해가지고 약간 나이키야. 나이키 닭다리 모양이야. 나이키! 자, 드시죠. 네. 빨리 드시죠. 촉촉해, 이거. 잘 튀겼어. 너무 튀기면 이거 퍼덕퍼덕 안 돼. 적당히. 아, 미쳤다. 일단은 되게 담백해. 그 튀김옷이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얇거든요? 보통 막 네네 치킨이나 BHC 이런 거 보면은 그 크리스피 치킨이나 좀 튀김옷이 좀 두껍잖아. 그게 좀 약간 현대식이지.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시장 통닭. 시장에서 파는 그런 맞아. 옛날 통닭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아, 이건 프라이드는 이것도 이거. 아, 근데 휴진이. 네? 이거 안 먹어보고 싶어요. 아 맞아. 아까 이거 이게 진짜 포인트라니까 이 집에. 소스가 양념 통닭 소스 같고 떡꼬치. 아, 떡꼬치. 떡꼬치 느낌이거든요. 꼬치에서 뽑아놓은 거. 떡꼬치 뽑아놓은 거. 맛도 딱 그렇거든요. 제가 먼저 먹어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셔보세요. 냄새도 딱 떡꼬치 냄새예요. 어때요?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이거 맛이? 무슨 맛이에요? 떡꼬치 안 먹어봤어요? 떡꼬치 맛이야. 아, 그 맛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떡꼬치 맛이죠. 매콤하네. 매워. 이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거야. 야, 양념 날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못 드시는 분이네. 뼈! 아니, 치킨을 왜 떴어, 그냥? 저는 프라이드 시키는 이유가 소금. 소금 찍어 먹으려고 프라이드 시키거든요. 아 그래? 나는 머스터드 찍어 먹는데. 근데 여기 머스터드 안 줘. 그게 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옛날 통닭 같은 경우에는 요 소금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 아,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선생님 아까 목 좋아한다 그랬죠? 되게 맛있게 먹는 법인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는 거거든요. 네. 마우스피스 들어봤어요? 자, 그 마우스피스 그렇게 먹어야 근데 살을 다 발라먹을 수 있어요.
마우스피스를 보여줘야죠. 극기가 오마이갓. 제가 형님을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형님 활동하시는 이제 꽤 되셨지만 막상 형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인기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좀 약간 겜브린 형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린 형님의 나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이 공개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어요. 34살, 85년생이죠. 결혼한 지 벌써 3년 넘었어요. 3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원래는 간호사를 했죠. 간호사? 수술실 팀의 간호사였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그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니 간호사에서 유튜버 너무 이게 갭이 큰데? 그지.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냥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근데 유튜브가 게임 영상을 올려서 뭐 수익도 창출되고 한다는 걸 제가 막 뉴스 같은 데서 접했거든요. 그때 한참 유튜브가 뜨기 시작할 때였어. 내가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클라스면은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지, 겸사겸사. 그래서 뛰어들었지. 굳이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튜브 할 때도 와이프가 1년만 딱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간호사 해라. 근데 1년도 되기 전에 시작입니다. 갬블링 채널에서 깨지지 않은 절대 원칙? 철칙?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매일 업로드하는 거. 1일 1업로드.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건가요 그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시작할 때부터? 단 한 번. 저는 몸살 걸리든 장염 걸리든 가끔 술이 채가지고 인사불성이 돼도 업로드는 했어요. 능력자고 막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일 업로드다. 그래서 일단 성실함. 성실함은 진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 그래서 매일 올려. 저도 이렇게 매일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진짜 아까 아플 수도 있고 정말 갑자기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일 업로드를 그냥 무조건 지켰다는 게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콘텐츠만큼은 남들에게 정말 재밌게 추천할 수 있다. 세 가지? 아니 두 가지 정도만? 두 가지 정도? 요즘 제가 또 실사 밀고 있거든요. 또 우리 게임브링 주니어 찬이와 함께 여기서 놀이공원 갔다 왔는데 그거는 남녀노소 진짜 안 가리고 그냥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누구나 공감하면서 이거 뭐 아니 이거 약간 이거 본인 콘텐츠 홍보하는 거 같은데? 홍보하기 요새 또 계속 이제 꾸준히 하실 텐데 유튜브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혹시 여기 지금 상황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절대 만족 못해요. 절대?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채널과 유튜브 이 방향에 만족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있고 한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진짜 100만 명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100만인데 나에게 되게 상징적이야. 내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100만은 진짜 거대한 산 같고 막 그런 느낌. 절대 모를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진짜 느낌. 그냥 셀럽 하면 100만 탁 막 그런 느낌이어서 전 정말 100만 유튜버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그거 최근에 그거 영상 진짜 재밌게 봤고 제가 애기들 진짜 좋아하는데 주니어 갬블링 주니어 주니어랑 같이 컨텐츠 찍었잖아요. 근데 형님 그 멘탈 나가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뭐 있을게. 괜찮아. 놀이기구가 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정말 가식 없이 리얼로 다 그 100% 리얼이에요? 그날 육수를 정말 많이 뽑았어요. 엄마들이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느꼈어. 진짜 애기 보는 게 상상 이상으로 고난이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새 초등학생분들의 꿈의 직업 1위가 지금 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맞아. 그런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형님만 때만 해도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았어요? 전혀. 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걸 내가 시작할 때 찾아봐서 알았어요. 이게 뭐냐? 난 그냥 BJ라고 생각해. 그냥 BJ. 유튜브 BJ. 맞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크리에이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아직 뭐 열심히 달려나가고 성장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냥 전 첫째도 둘째도 성실이야. 성실. 네. 천재성이 있는 분들은 빵 뜰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같이 그냥 유튜브 게임 좋아하고 일반인 분들은 가장 큰 무기가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다가 성과가 없다고 때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하다가 이게 왜냐면은 초반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잘 되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 참고로 저 유튜브 3년 좀 안 됐지만 1년 동안 수익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갬블링만의 색깔 뭐 영상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기 걸 열심히 한다면 어느 순간은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 전번은 승리한다. 전번 가자! 가슴! 두 번째 슈퍼 초특급 게스트 갬블링님 모셔봤습니다. 좀 신박한 컨텐츠야. 좀 약간 본인이 와서 내가 왜 무시당하는 내가 그래서 뭐 어떠셨나요 오늘? 못 봤던 컨셉이고 휴지님이 많이 연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갬블링의 편안한 모습은 여러분들 이 배달의 휴지배에서밖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들이닥친 느낌이긴 한데 정말 이렇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편안하고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배달의 휴지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배달의 휴지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자, 그럼 여러분들!